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인간이 주어진 명보다 일찍 죽게 되면 그 영혼 중 일부 선택된 영혼들은 신의 동정을 받아 원래 살아가던 인간계와 전혀 다른 중간계의 위치에 있는 이 실베스터 마법학교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마법사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연교 1등도 이현주다. 전과목 100점을 받았어. 아주 잘했다, 이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현주 첸, 어떻게 매번 시험 과목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는 거야? 그게 가능해? 몰라. 선생님이 왜 시험마다 답안지 빼돌려서 준다는 소문이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는 저런 고아가 어떻게 매번 올백을 맞겠어? 그것도 그래. 야, 너 그나저나 너 뭐 보냐? 어? 아, 페북. 요즘 사후세계에 대한 글이 엄청 핫해. 아, 그 글? 근데 좀 허무 맹랑하지 않냐? 아니, 너무 말도 안 돼. 일찍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아, 뭐 글만 보면 그렇긴 한데 요즘 죽었던 사람을 본 것 같다는 글이 많아지고 있어. 아, 세상에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 아, 그래? 아, 몰라. 그냥 일단 집이나 가자. 아, 야, 고야, 어쩌냐? 아니, 매번 시험 잘 봐도 자랑할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라고 매번 무시하면서 허무 맹랑한 글 따위나 믿는 꼴이라니 정말 유치하다니까.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죽은 뒤에 세계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쪽으로 피하고 싶은 기분이라고. 어? 초록불이다. 응? 어떻게 됐지? 나 죽은 거 아니었나? 그렇다기엔 너무 멀쩡한데? 근데 여기는 어디지? 뭐야? 누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 얼굴이 왜 이래? 너 이번 신입생이지? 곧 입학식이 시작되는데 여기 서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입학식이요? 무슨 입학식이요? 아, 원래 인간계에서 넘어온 애들은 다 그래.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따라와. 인간계? 여기 서 있으면 돼. 그럼 난 이만. 어, 잠시만요.
자, 신입생 여러분. 혼란스럽겠지만 집중해주세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곳은 실베스터 마법학교라는 곳이에요. 마법학교? 마법학교라고? 저는 이번 입학식의 진행을 맡게 된 골드 드래곤 제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기초 마법 공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치유 마법을 가르칠 그린 드래곤 라칸이라고 해요.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잘 지내봐요. 마법 도구 사용법과 물약 제조법을 가르칠 블랙 드래곤 아이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 빨간 머리 남자 선생님은 레드 드래곤 샤일이에요. 이 학교 교장을 맡고 있죠. 과묵한 편이라 말을 잘 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다들 드래곤이라고? 진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네. 그나저나 뭐야 저 사람. 교장이라면서 아까부터 왜 날 쳐다보고 있지? 기분 탓인가? 자, 어쨌든 입학식은 여기까지예요. 많이 혼란스러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면 각자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기숙사에 들어가 일찍 쉬도록 하세요. 내일부터 바쁜 학교 생활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어요. 너 이름이 뭐지? 네? 아, 이현주요. 많이 닮았군. 네? 아니다, 됐어. 내 착각이야. 미안하다. 뭐야? 이상한 분이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분명 그때 난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 지금이 정말 현실이라면 교실에서 허무맹랑하게 떠들던 그 글이 정말 사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 아,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여기가 다른 세상이라면 예전에 살던 곳보다는 나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왔구나. 이번엔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